칼빈의 5대 강요를 말 아래 두지 말게 하소서. 2020 신년 할례 예배 및 제80회 종신동문 총회에 대한민국 조국 남한 땅보다 더 큰 나라 미합중국 유저지주 임마누엘 장로 교회에서 청해신학 선후배 한자리 모임은 주의 새 은혜와 새 축복이로다. 우리 총신의 성삼이 강림하사 칼빈의 5대 강요 이 캐논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서 밝히게 하소서. 뉴저지 땅을 옥토와 울창한 저 숲속에서 세계적 조직신학자 박형룡 박사 총신 5대 교훈이 내리 지도다. 하나 신자가 되라. 하나 전도자가 되라. 하나 학자가 되라. 하나 성자가 되라. 하나 목회자가 되라. 이 교훈 암가슴에 새겨 우리 미주 이민 목양지를 30배, 60배, 100배 가꾸게 하소서. 세계적인 종양신학자 박윤선 박사의 교훈 예수를 떠나면 벼룩 한 마리도 못 다스릴 무능자가 되도다. 이 교훈 따라 실종한 예수를 다시 대면 우리 미이민 목양지 주의 영광의 목장 더 부르게 하소서. 아멘 할렐루야.